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군단위에서는 네 번째로 해남에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 190만 명이 무너진 전남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넘어서 일자리와 주거, 의료와 교육 환경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병원 370제곱미터에 분만실과 신생아실이 들어섰습니다. 인큐베이터와 정밀 초음파 기기 등 최신 의료 장비 32종도 갖췄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인력 7명이 24시간 응급 분만에 대응합니다. 대도시에 있는 그 분만 산부인과의 시설 못지않는 훌륭한 시설이 이 근방에 있음으로 해서 산모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분만 산부인과는 전남 군단위에는 강진과 고흥 영광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전남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월 19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8년 만에 가장 많은 7,500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 합계 출산율 1위의 해남군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10년 동안 난임부부 수술 지원과 양육비 지원은 물론 교육과 주거, 의료, 인프라 구축에 힘쓴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단순한 출산 지원금 정책을 넘어서 13세까지 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1인 2일 악기를 지원하든가,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에 대한 무료 지원 등의 정책을. 단편적인 저출산 대책보다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의료 환경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이 병행될 때만이 인구 절벽은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